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모든 데 많이 쓰이고 있죠. 오픈에이지 플랫폼은 뭐 여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표준화폐라든가 기타 오픈에이지 플랫폼 상으로 구성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자원공사 등등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한참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볼게요. 여기 있죠. 요게 이제 버클리의 CX188 강좌입니다. 평면 알고리즘 여기죠. 요 보시면은 얘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어쨌거나 주스 먹고 그리고 고스트를 피해 다니면서 점수를 따는 거죠. 요걸 사람이 원래 조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이스틱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로우 키, 그죠? 화살표 키로 가지고 이걸 조종하는데 요걸 컴퓨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이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한국어로 버클리 대학의 이 강의를 한국어로 재구성해서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 수학적 알고리즘들을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좀 예제를 좀 볼만할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평면 보시면 이제 경로 찾아가는 일종의 경로 검색 알고리즘이죠. 경로 검색 알고리즘에다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 문제를 풀게 했다가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장애물과 그리고 고스트까지 등장시키면서 이제 고스트가 등장했죠. 고스트를 피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서 고스트 이제 두 마리가 됐죠. 둘이 됐고 둘을 피해가면서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더 또 난이도 올라가게 됩니다. 쭉쭉 올라가가지고 만약 고스트가 다섯 마리 뭐 열 마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입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거 다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는데 경사도 계산을 통해 가지고 가장 연필을 굴리는 거죠. 연필을 굴리는 건데 머신러닝은 연필을 굴리는데 연필을 굴려서 가장 백발백중할 수 있는 방법. 뭐 시험 문제를 풀 때 답을 잘 몰라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연필을 굴려서 정답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런데 백발백중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머신러닝이죠. 그렇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 훈련하는 것도 보면 이제 MIT 대학, 버클리 대학 말고 MIT 대학에서 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IT 대학께 이걸 보실까요? 여기 지금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좀 볼까요? That's very and the selecting even the a network to play the game of Coast Runners. And the goal of Coast Runners is actually achieved at least a local optima, given the reward function of maximizing the number of points. And so it's figured out a way to earn. So the question. 그래 지금 이제 보트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막 이렇게 막 사방을 부딪혀가면서 보트가 주행하는데 얘를 훈련을 시키면은 나중에 피해가면서 동작을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은 MIT 수업이에요. MIT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and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강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또 다른 주제도 보면은 아마 여기 이건 안면 인식이고 이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스탠퍼드 대학 강의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강의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한글로 한국어로 강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A, B, C, D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 그죠? 글자 인식을 이제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 그런데 되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머신러닝은 되게 다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한 가지 기술로서 계속해서 다른 데 응용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 또 볼만한 재밌는 소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앞에서 볼까요? Of walking, which we'll talk about in today's lecture, is a fascinatingly difficult task.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 주행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인증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처럼 차량도 자율 주행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차량들만 자율 주행 전용 도로를 주행하게 하는 것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 상에 구성된 자율 교통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운전면허 없이는 차량은 운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량도 자율주행 자격 시험을 통과 못하면 자율주행 도로를 이용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차량이 자율주행 자격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또 다 코딩도 하고 또 하드웨어 설계적인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 쭉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중에서 자율주행 도로를 만들고 자율주행 전용 도로죠.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왕복 8차선이잖아요. 왕복 8차선 중에서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그 한 개 차선을 자율주행 차량의 전용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아무라도 그 자율주행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율주행 자격 시험을 통과한 차량이 거기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시험이 필요하냐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들마다 어떤 정확하게 요 뭐라고 해냈나요? 여기 어떤 두 지점 간의 좌표를 계산을 해서 핸들링해서 간다 하더라도 차량들만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앞차가 남겨놓은 각도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뒤차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뭐 그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대로 앞차와 똑같은 그런 경로, 루트를 재현할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뒤차가 앞차와 동일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향각도라든가 요 핸들링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여기서 말하는 차량의 자율주행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자율주행, 그게 자율주행 시험이고 그런 차량이 자율주행 능력을 갖는 어떤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이. 그 시험 공부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거 뭐 어려워 볼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또 재밌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복잡한 개념들은 이제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정말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은 알파고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준비되어 있는 과정 따라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어디 있나요? 코디드 코리아가 잠깐만 볼까요? 여기 있군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레벨 1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해서 쭉 초등학교 2, 3, 4, 중고등학교 레벨 7 정도면은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수준 되겠죠. 레벨 8 정도면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 그리고 레벨 9쯤 되면은 대학 수준이죠. 대학 수준이고 그리고 레벨 10 넘어가면 이제 대학원 수준. 그래서 석박사 과정까지 이어지게끔 쭉 과정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밟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밟아 진행하시면은 방금 봤던 그런 자율 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 8 수준, 레벨 9 수준만 한 마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레벨 9 수준이니까 대학 초급 과정 정도면은 대학 1, 2년 차 수업 정도 수준이면은 이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방금 봤던 그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 인정 이게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좀 두 개의 주제를 이번 섹션에 다 다뤄버렸습니다. 원래 자율주행 인정 부분하고 자율주행 메커니즘하고는
별도의 섹션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냥 두 개를 같이 해버렸네요. 그래 자율주행 인증하는 것과 자율주행을 차량이 익히는 과정하고 두 개가 좀 별개의 주제입니다. 자율주행을 익히는 과정은 조금 전에 봤던 이 메커니즘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차량들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 차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차는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주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진입로 밑에 이제 적용 시뮬레이션 파트를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겁니다. 나중에 이건 코딩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우리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각 도로의 평균 십자선 도로를 그림이 다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불러 드릴게요. 각 도로 평균 십차선 도로를 상정을 해서 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키워볼까요? 보면은 이제 강남대로 지금 한국의 교통량 순위예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렇게 자유로 쭉쭉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가 하루에 16만 대, 뭐 5만 8천 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자료일 겁니다. 아마 최근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이거예요. 2018년 자료나 2019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개 이제 왕복 8차선에서 12차선,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왕복 12차선이잖아요. 여기 하루 17만 대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 도로를 왕복 2차선을 할 경우에는 도로 총 용적의 60%. 그러니까 이 왕복 2차선만으로, 이 왕복 2차선의 용적의 60%만으로 이 17만 대를 다 이용할 수, 수용할 수가 있는 도로의 이걸 도로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그렇게 capacity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용 능력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자율주행도로로 했을 때 왜 이렇게 현격히 차량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냐니까 사람이 주행하는 차량들의 간격은 이제 100m, 평균 100m 이상이 된다는 거죠. 주행할 때. 물론 이제 정체 중에는 뭐 정체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정체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평균 간격 100m 이상을 확보해야지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뒤차가 그나마 도심에서 도심의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00m죠. 200m를 확보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들의 평균 간격은 최장 최대 1m고 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1cm 간격으로 달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주행하는 경우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대개 이제 자율주행 차량과 사람이 주행하는 차량의 그 차이점을, 가장 큰 차이점을 사람이 운전하느냐 운전하지 않느냐,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 우리 사회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진다 그러면은 가장 큰 영향, 임팩트가 큰 특징은 자율주행 차량들의 경우에는 요 밀착 주행이라고 그러는데 밀착 주행, 1cm나 10cm 간격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도로의 수행, 그 도로의 차량 수용 능력을 뭐 현저히 최소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차선으로 기존 차선의 10개나 20개 목을 하는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대개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그 구글의 자율 뭐 구글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보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도 그럴 것인가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강남대로가 이렇게 막힘이 없이 뚫핀다고 할 때 이렇게 자율주행 그것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이런 이론적으로 밀착 대형에 그게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런 현상, 정체 현상,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병목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병목 구간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자율주행 메커니즘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차량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컴퓨터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결국은 차량의 정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제공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뭐냐니까 교통물류 플래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것도 이제 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니군요. 요거 같죠? An object manipulation. So the question 요겁니다. 왼쪽에. That we're asking here. Before we talk about deep learning, 보시면은, before we talk about the specific methods, we really want to dig in and try to see what is it about driving. Education. 이제 좀 화면이 커졌죠? Of learning, 지금 왼쪽에 차량들 보이죠? 차량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차량, 까만색 차량들은 랜덤으로 지어졌고 랜덤이고 그리고 요 빨간색 차량이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통해서 요 차량들을 피해가면서 얼마나 빨리 주행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요 개념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이제 교통물류 플래닝의 요 기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거 뭐냐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단독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 내용들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단독으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왜 인증해야 하느냐니까 그렇게 인증된 차량들만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는 기존의 어떤 강남대로의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통물류 플래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통물류 플래닝은 뭐냐니까 일단 어떤 도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어떤 도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그런 도로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전제 요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생산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각 차량의 교통 플랜,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평균 주행 속도를 서버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통물류 플래닝의 핵심입니다. 물론 가장 기반 기술 중에 하나는 또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교통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천만 대의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가정할 때 어디선가 뭔가가 잘못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정말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 다른 모든 차량들이 지금 어디에 어느 지점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되고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통물류 플래닝이 수립될 수가 있는 거죠. 교통물류 플래닝을 수립하는 방식 역시도 이건 역시도 머신러닝에 의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별 차량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거는 팽면 알고리즘이었죠. 그죠? 이것고. 그것이 우리 위에 봤던 요겁니다. 보트 훈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봤던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차량이 어떤 하모니를 이루어서 가치 생산이 총합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모니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요것도 머신러닝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앞에서 보면. 요걸 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지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도 위에 차량 100대를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각각의 도착지를 무작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차량을 100대, 모란봉그리, 이능이동, 봉화그리 등등 도로 위에다가 땅땅땅땅땅 100대를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각 차량이 가야 될 목적지를 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규칙을 지정하는 거죠.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데 knowledge based 혹은 rule based AI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등이나 건널목, 교차로 등 같은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된다. 신호등은 빨간불에는 갈 수 없다.
규칙이에요. 알파고 제로가 규칙 기반이죠. 알파고 고는 알파고 리, 알파고 리는 규칙 기반이 아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규칙 기반과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어디 갔나요? 지워버렸나요? 지워버렸군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팩맨 봤을 때 팩맨에서 점점점 난이도를 높여갔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거였다가 나중에는 고스트도 막 두 개, 세 개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이걸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그 규칙 기반 AI 훈련 트레이닝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100대가 아니라 1000만 대의 차량을 한국, 대한민국 지도 위에 무작위로 배치하고 그 1000만 대 각각의 도착지를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1000만 대가 개별 차량이 아닙니다. 1000만 대 전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과 운반물의 가치와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가 있겠죠. 긴급 차량, 앰뷸런스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고 천천히 가도 되는 차들, 놀러 가는 차들은 좀 조금 앰뷸런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가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규칙을 줘서 나중에 어떤 사회 전체, 한국 사회 전체의 부, 가치, 밸류, 밸류가 생산되는 것이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룹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적 트레이닝이죠. 여기가 일종의 그룹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지금 빨간 채 한 대만 지금 사실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한 대가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차들이 지금 요 차들이 여기에 매핑이 서로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들과 왼쪽에 있는 차들이 지금 매핑시켜서 그런 다음에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들이죠. 왼쪽은 사람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요 차량들 전체가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경로를 결정하고 각 차량의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일종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방정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2차나 3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 아니면 3개, 고차 방정식이라 해봤자 4개, 5개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차량이 1000만 대라 그러면은 1000만 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그것도. 최소 1000만 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사람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 답이 안 나올 때 쓰는 게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이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상당히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을 찾는 거죠. 그것이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아주 굉장히 개괄적,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 타고 산 구경하듯이 굉장히 빨리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게 지금 사이트 페이지 이름이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자율주행 교통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내용이 갱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전반적인 요 구조,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감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제 또 이어나가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부분들, 요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Introduction to AI 스탠퍼드 강의입니다. 부터 해서 요 버클리 수업까지는 일단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히 빨리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것만 공부하시면은 이 개별 차량의 자율주행 훈련, 그죠? 어디 있었나요? 요거죠. 여기까지는 됩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중에 요 전체 차량 천만 대를 동시에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물류 플래닝이죠. 요 부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가장 사회적 가치, 한국 GDP에 이바지하는 그 공헌도가 가장 높게 각 차량의
교통 플랜을 혹은 물류 플랜을 작성할 것인가. 요거는 또 다른 주제인데 그 내용은 여기서 또 보시면은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CNN 좀 보시고 그리고 코디 더 코리아 사이트에 여기 있나요? 그 내용은 여기 좀 뒤에 나가서 딥러닝 옥스퍼드 대학 요 내용하고 딥마인드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나리지 베이스 데이 이게 규칙 기반 지식 기반 AI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봤던 리인포스먼트 러닝하고 또 다른 기법이에요. 여기까지는 봐두셔야 됩니다. 이걸 봐두시면 그러면 또 교통물류 플랜까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코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하는 데 쓰이는 도구는 텐스플로우, 구글의 텐스플로우입니다.